그리고 또 저기. 오랜만에 만나는 분이 있다고요? 네. 안단태 씨. 아, 안단태 남궁민 씨. 씨. 아, 예. 남궁민 씨. 아, 잘 예. 지내셨어요? 아! 네. 갑자기. 예. 개인적인 아, 인사는 네. 예, 대기실에서 아, 네. 하시고요. 너무 예. 반가워서 그랬어요. 자, 그리고 오늘 저희가 소개할. 아,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건 사실 또 우리 또 공심 씨가 너무나도 크게 옆에서 잘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. 이명 작가님도 꼭 언급해달라고. 네. 감사합니다, 이명 작가님. 네, 네.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네. 이제 다들 너무 칭찬만 하니까 개인적으로 미나 씨 연기에 대해서 좀이 점은 고쳐야 된다. 왜냐면 너무 이렇게 연기 대상 뭐 연예 대상에서 너무 축하 뭐 칭찬 이런 것보다도 네. 따끔하게 네, 솔직하게. 연기자로서 후배로서 예, 이 점은 고쳐야 된다. 뭐 지각을 하지 말라. 뭐 내지는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지 말라. 뭐 있습니까? 아, 근데 진짜 좀 너무 열심히 해요. 예, 제가 여태까지 연기 생활을 해온 사람들 중에서, 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 봐서.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? 아, 예,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죠. 근데, 독보적으로 열심히 하세요. 그리고 너무 잘하시고, 저를 감동시킬 만큼 너무 열심히 하셔서, 솔직히 말씀드리면, 잘못된 점? 뭐, 고칠 점? 없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역시 아유, 평화로운 감사합니다. 남자군요. 축하드리겠습니다. 자, 이어서 제 옆에는 우리 이준기 씨가 예, 10대 스타상을 받았습니다. 스타상을 수상하신 우리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계속해서 이제 저희는 시상식을 또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죠. 예, 미나 씨 가운데로 가주시고요. 자,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연기를 할때 사실 그 파트너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을 잘안 보려고 해요. 뭐 짜증을 부린다던가 아니면 스태프들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면 왠지 저도 좀이 사람이 싫어질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우리 미나 씨를 만나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열심히 했고요. 저는 저렇게 처음 연기를, 예, 뭐, 가수잖아요? 처음 연기를 저렇게 하면서 사실 뒤에서 이렇게 우는 모습도 좀 많이 봤는데 저렇게 잘하시고 항상 사람들 앞에서 웃고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, 예, 작품에 몰입해서 너무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미나 씨한테 이 상의 공을 돌리고 싶고요. 아, 그리고 잠깐 또 아까 그 승우 씨가 한석규 형님한테 덕담 한마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2017년을 맞이해서 덕담 한마디 시청.